안녕하세요. 어, 올한 해도 어느덧 이제 지금 마무리가 되네요. 어, 올해 그 다사다난했던 부양만을 애용해 주시고 어, 지금까지 시청도 해 주시고 어, 그렇게 하, 하셔서 구독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어, 올해 어, 건강하셨던 걸 내년에도 건강 계속 쭉 이어가시면서 어, 즐거운 난초 어, 또 새로운 취미생활이 되시길 빌면서 오늘 이제 판매 방송은 마지막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이라 가지고 올해는 거의 자재만 이제라 가지고 어그 자재만 이래 가지고 추운 관계로 자재만 이제 지금 어 판매를 하고 앞으로 어 저희들이 이제 부작거리의 부작을 할수 있는 이제 소재 어 소개하고 또. 어, 여기에 우리가 저희들이 유물을 부야 부작을 어떻게 하면 잘 자라는 가 있습니까 그걸 어 다른 자 현지에 가서 보고 있는걸 어 다시 이제 저희들이 제 영상을 담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 내년에는 정말 이래 가지고 어, 부양 우크리아나나 카텔리아 또 모든 난초 들을 부작에 이제 이래 도전하는 거로 이때까지 저희들은 이자 화분에서 이제 이렇게 안착을 했는데 또 부작에는 부작에 또 대한 멋이 있다니까 그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대로 막을 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또 어, 부작을 어, 이때까지 저희들이 분망을 한 25년 전부터 어, 25년 30년 전부터 이제 이래가지고 분망 그거리분을 만들어 와가지고 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어, 그거는 너무 조금 조잡스럽고 어, 그래 해가지고 지금 저희,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어, 분 요거 이제 이게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이요 가운데 이렇게 뽕떨필이가 있습니다 요걸 해가지고 분망을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저희들이 잘자라게끔만 있습니까 그죠 이게 시도를 먼저 저희들이 테스트 했습니다 테스트 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가지고 아, 여기 한번 봐보세요 뿌리 뿌리가 이렇게 정말 활착이 잘 되는 거예요 어, 뿌리가 뜨지도 않고 거의 뜨지도 않고 활착이 다시 여기에 물을 안주 조금 그걸 하니까 이게 물을 조금 많이 주면 이렇게 떴다가 다시 안으면 이렇게, 이렇게 활착이 되어가는 모습을 안으면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려고 오늘 방, 마지막 어, 2022년 그죠 마지막 방송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 어, 자 촬영 그, 해가지고. 어, 여기에 좋은 점은 아니습니까? 한 개, 한개 공유해 가면서, 2003년도는, 23년도는, 음, 정말 이래가지고, 부작의 시대를 이제 또 열어갈 수 있게끔 했습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어, 우리가 요, 요렇게, 이제 요, 요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 하고,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 하고, 요렇게, 이게 거리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뭐 요렇게 그냥 단순적으로 아무 그거 없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요렇게, 음, 하면 누구나 쉽게 안습니까 따라갈 수 있는 안습니까? 그는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개,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 어 이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서 이래 가지고 거리에 그는 겁니다. 거리야 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걸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관계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 지금 한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어 부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수태를 일단 저희들이 아래 로 이게 바크가 들어가면은 바크가 들어가면은 상하기 때문에 수태를 먼저 꼭 채웁니다. 꼭 이렇게 채워가지고 아래에 이 빠지지 않게끔 있습니까? 음 바크가 빠지지 않게끔만 했습니까 그죠? 바크가 빠지지 않게끔만 요걸 가지고 밑에 아래는 깡깡 깡깡 눌립니다. 음 꽁꽁 눌려가지고 요는, 요는 막대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꽁꽁 눌려가지고 여기에 밑에 빠져 나오는 게 보기 싫으면은 여기 한 다시 역으로 1cm 정도 있으면 밀어 올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밀로 올려가지고 여기 보시죠 이렇게 이제 밀어 올려가지고 파크 그죠? 이거 뉴질랜드 뉴질랜드 파크예요 뉴질랜드 파크 요번에 저희 나중에 가면 뉴질랜드 파크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뉴질랜드 파크를 여기에다가 음 거의 한 90%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9 0를을 채워가지고, 이게 그냥 있으면 또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게 음 흘러, 여기로 그 하는 데면 흘러버리겠죠. 그죠? 이렇게 그냥 죠 이렇게 딱톡서 두드리면은 아래까지 또 이제 차고 들어갑니다. 차고 들어가. 어느 정도 여기에 이 테두리만큼만 있으면 채워져요. 음 고기만큼 채워가지고 수태는 위에는 아주 얇게 이게 안 빠져나오게끔. 그죠? 요거를 안 빠져나오게끔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되는 거 되시는 게. 음 깔끔하게 됐죠. 이제 요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부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 부작 유물을 가지고 어 부양에 이때까지 했던 유물을 가지고 어 부작을 잠시 두 점만 시범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들이, 요거,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거, 부작 했던 거, 요거는 이제 우리 그 고리에서 긁게 하기 위해서, 용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일반 가정에 가서도 요 고리가 많이 필요를 했을 거예요. 그죠? 어, 요거는, 어 다이안, 다이 윈젤이에요. 다이안 윈절인데 이만큼 자랐습니다. 벌써 저희들이 했던 게. 요걸 밑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뿌리 내면은 요 뿌리 한번 봐보세요. 아주 건강하게 지금 잘 자라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대충 조금만 많이 뜯들지 마시고, 이쪽에 뒤끄는 그냥 하여고 앞에 전진 쪽만 여기에요 앞에 전진이 갈 쪽으로만 뜯어가지고 약간 뜯어버리시면, 뜯어, 떠드, 으시면 됩니다. 뜯으셔가지고, 어, 다 많이, 바깥에, 밖에, 이게, 그 뿌리가 외, 그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아, 어, 많이, 이제, 외부에서 많이, 이제, 수태가 감싸지면은 물이 많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조금 많이 얘들이, 어, 안으로, 뿌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만 있습니까? 그죠? 어, 그 정도는 너무 많이 뜯어버리면 이 아들이 집집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어, 요 정도는 이제 딱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로, 요 정도로 그 뺏겨 가지고 어, 수태를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해가지고, 음, 여기 이제 깔끔하게 여기 에다다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어, 수태 여기에 수태 부분 그 조금 위에다가 있으면 이렇게 지행방향의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실을 이제 여기에 잡고 이렇게 딱 잡은 상태에서 줄을 그냥 조금 단단하게 아니습니까 이렇게 어 묶으시면 됩니다. 묶으셔가지고 이게 수태를 완전히 아직 유목이 되면 수태를 완전히 다 틀어버리면 은 뿌리가 갑자기 급격히 말라버리겠죠? 그죠? 음. 이렇게 이제 매듭을 지으시면 됩니다. 매듭을 짓고 이게 빠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저는쉽게 해도 일반 분들은 아마 조금 그 할까 요는 나머지 이제 요거는 수태는 이게 뿌리를 이제 이렇게 가위로 정리해버리고 아까 번에 이제 여기 했던 그그요거어 이렇게 여기 아래 에 구멍이 있습니다. 아어 바로 아까 수태를 마지막 키운데. 거기까지 구멍 높이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간통이 되게끔 해가지고 이쪽으로 약간 이한 5cm, 6cm 정도 나오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시 씌우고 이거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털어 버리면 됩니다 손을 털어 버리면은 여기 해가지고 어 이게 고리를 고리를 반대 방향으로 딱 이렇게 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희들처럼 이 이렇게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요거도 하나 더,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기존적으로 만들어 낸거 그죠? 만들어 낸거 해가지고 요거는 비니 칼라예요. 어, 다, 어, 비니 칼라인데 음, 요거는 지금 물이 조금 음, 아직 좀 들어올라 가가지고 음, 요 이거 한번 쳐다봐 보세요. 뿌리가 여기 생양념 한번 봐보세요. 뿌리가 생양념이 아주 좋아가지고 지금 요렇게 급속으로 지금 탄력 받는 아이들이에요. 여기에 봄 되면은 음, 신화가 한두 개가 더 나고 나면은, 앞으로 한, 빠르면은, 2년, 후 이게 우리, 투이를, 투아 투일, 포이를 쓴, 이게 결과예요한번 봐보세요. 예, 포이를. 수태는 무조건 포이를 쓰셔야 됩니다. 아, 어, 뉴질랜드 아있습니까 지금, 예, 이제, 이런, 자, 그런 수태를 하시더라도 무조건 포, 그, 포이를 쓰셔야, 이는 뿌리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뿌리하면 수태는 틀어도 틀어다 있으면 머리카락처럼 많이 있으 이렇게 풀려 나옵니다. 요래 이걸 그냥 이가 일반 분들은 조금 안있니까뭐 어 단가 조금 아끼기라고 안있니까 그렇게 조금 좋지 않은 걸 이제 쓰시는데 요게 요렇게 해 가지고 붙여 붙여 보니다 아까도 여기에 요 수태와 수태고 그 사이에 요게 딱 여기에 이제 그 접지가 되게끔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심어 가지고 어, 실을 가지고 우연히 첫 번째는 요렇게 어 단단히 요건 먼저 하면 조금 불편함에도 요거 휘나고 어 하겠습니다. 요 이제 요렇게 감고 또 이제 조금 더 여기에 보시면은 내려가면서 이게 조금 힘을 줘 가지고 그렇게 이제 감으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뿌리 뜬 거는 나중에 이게 감고 나서야 있습니까 그죠. 어 최소한 제가 봤을 때음 일주일에 서 10일 사이에는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어, 울 기울 특히 기울철에는 어, 더욱더 물을 주시면은, 얘 뿌리가 근, 급격히 말라버리기 때문에, 지금 말라도, 어, 지금 물을 안 줘가지고 말라도 아니습니까 뿌리, 그, 물을 많이 안 주시는 게 좋아요. 겨울철에는, 겨울철에는 물을 안 주시고, 지금은 한번 주면은 한 15일 정도 아니으면 10일에서 15일 정도로 주기를 그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부작을 했다고 해가지고, 물을 자주 주면은 난초들이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요, 새로운 방법을, 어, 새로의 시도를 하는데, 아마, 이 방법이, 제가, 어, 부작을 이때까지 해온 견과, 그, 그, 어딥니까, 굴피나, 어, 또 다른, 자, 유목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했을 때, 유목을 이런 걸 했을 때, 나중에, 굴피는 환경에서, 이제 또, 그걸 하고, 유목도, 유목도 이래가지고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자, 이 쓰레기라든가 있습니까? 그는, 자, 거기에 대가지고 어, 조금 이상하게 아니습니까? 되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그래 하는데, 어 외국에서 결국 쓰레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걸 하는데, 어 이제 되도록이면 요거는 재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고, 요게 나중에, 위에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래 묻는데, 아, 어, 요거는 나중에 여기서 또 우리가 본드 체리를 하든가 이렇게또 또 탑을 쌓아 올라가면 안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거 하고 또 여기서도 이래가지고 1m 까지 안 있으면 그 요걸 주렁주렁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어,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기발하게 안 있으면 생각했던 거 요게 한 제가 한, 한1한 한 5년 전에 아 이걸 시도를 했다가 너무 바쁘고 이래 하다보니까 아 요거는 조금 늦게 해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했는데 어 저희들이 분망 안 있습니까 그죠 분망을 이래 가지고 그음그 다른 분들이 이제 분망을 많이 소개를 했죠 이제 저희들이 한 25년 전에 이제 분망을 만들어 가지고 이기 했는데 어 와서 오셔서 보고 참 좋다고 보고 이래 가지고 그런 그 분망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인자 이래가지고 따라 하시고 그렇 그래 하셨습니다. 20 저희들이 아마 25년, 28년 전에 아마 제가 얘가 본망을그 어, 화분 깔망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 그거는 제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요건 이제 재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아이어가 생각이 났어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포기하면서 나중에 요것만 요거만 한 개씩 구 구입, 구입해셔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다가 이제 구그 하고 요거 풀어내고 요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어, 그래야 또뭐 요거는 어, 요 워크래나나 모든 난초 하나를 가지고 가는 거그면은 이게 집 안에서 저희 우리 부양의 굴그 굴비 구작 대그 대품처럼 많이 습니까?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갈수 있는 거예요. 어, 정말 좋 어, 제가 제가 생각해도 알있 습니까? 기발한 방법입니다. 음. 지금 그러면은 음, 저희들이 어, 지금 자재 이제 요거 이제 요 하는 거 자재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어, 이렇게 이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돌아가 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이어 받겠습니다. 음. <laughs> 우리 저희들이 이제 어, 지금 그 우리가 요 만들었던 아까 앞에 만들었던 빈봉망빈봉망입니다 분망, 여러 개 이제 구멍이 여러 개뻥뚫 빼가 있습니다. 뚫 빼가 있고 여러 개 이제 되는데요거는 제가 햇빛에 노출이 돼도 거의 한 10년간 아니습니까 10년간 써도 아주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마 10년 후에 쓸수도아니습니까뭐별 그거 그거 없이 아마 그게 될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제 했는데 어, 정말 좋은 분명이 그 좋은 분망이에요. 빈 분망에 빈 분망 한 개는 개당 2천 원씩 여기에 저희들이 우리 철사 어, 철사를 하나 포함해 가지고 그리할수 있게끔 아니습니까 철사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안에 우리가 음 아, a 포아그포 아니었습니까 수대를 여기서 에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파크를 아니었습니까 여기 안에서 가득 채우고 위에서 요거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어 우리 거리할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음그 철사까지 해가지고 개당 6천 원 망본 개당 6천 원에 판매를 하고 이게 어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자 골피나 어, 유목이나 이런 것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저렴하게 싸고, 이거는 양방향으로 공기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뿌리 썩음이, 썩음이 될 기회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년부터는 있으면 제가 요 관리 방법을 집중적으로 이제 방송을 할 거예요. 어, 이게 많이 참조해 주시고, 미리 구매를 하세요. 내년부터는 분초구이나 이래가지고, 음, 유목, 유물을 여기다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어, 붙여가지고, 이제, 관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제, 또, 같이, 이제, 자주, 자주 방송을 할 테니까, 미리 자재를 많이,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 이게 자재도 제가, 이게, 밤에 한, 이게 온실이 문이 닫히면은, 그때부터 아니습니까이 작업을 해봐야 하루에 100개 정도밖에 못 만드네요. 이게, 요렇게, 100개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아, 이것도, 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어 제가 이래 가지고 수태 넣고 다지가안 빠지게끔 다지가 있고 그박커 넣고 위에 수태 채우고 이러는가 그게 하루에 저녁에 어 보통 다섯 시에서 1 0 시까지 1 0 0개 만들기 힘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어 요거는 제가 미리 미리 주문을 미리 미리 만들어놨을 때 한정이 아마 숫자 한정이 제한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어 며느들 그어 저번에 팔았지만 아니습니까그 미량 그 요소 복합비료 식물 활력계 미네랄 흡수력이 있는 아니니까철 성분 이온 형태로 만드는 수행이 흡수가 빨라 우리 지금 지금 상태에서 최고로 좋은 요 식물이 상처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성분과 결합해서, 어, 결합의 막을 형성해 역할을 합니다. 식물을 강압성을 돕고 호르몬을 활성화 시킵니다. 이게 지금 뭔가 하면은 요즘 뭐 뿌리가 망가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래가지고 또 꽃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때 아니습니까? 그죠? 어, 꽃이 지고 나서 아니면 내년 3월까지 아니니까 활력제를, 어, 그, 음, 면회대를 써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매네들을 쓰실 때는 한 달에 물을 두번줄 때는 아니지만 한 번은 매네들을 주고 한 번은 어, 한 번은 아니습니까? 일반물을 주고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음 하이아토닉 그죠? 이게 그가격아요거매네들을 저번에 2 5 0 0원에 판매했는데요. 가격이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래가지고 그거 앞번에는 오리지 않은 가격에서 왔는데 이번에서는. 같이, 이제, 27,000원을 해가지고, 2,000원씩 올랐습니다. 요거, 하이토닉은 28,000원 그대로 가는 거고, 어, 음, 하이토닉도 요거는 메네딜 성분하고, 일반, 자, 미량 요소가 한 20%? 2 15% 20% 정도 합류가 된거예요 그건 3월달에, 3월달에서 4월달에, 이제, 4월달, 5월달 사이에 두달또 주는 거예요 요거는. 어, 요거는 그때 이제 주는 거고 그때 아니습니까 요것도 두 달에 물을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줄때아니니면타셔해 주는 것들면은 굉장히 뭐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그죠? 요거 하이토닉하고 이게 어, 미네델이고 그죠? 미네델 그죠? 미네델 요거 앞에 뭐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하는 거 요거는 어, 제가 여기서 그 하는 거는 요거는 기본적으로 아니으면 꽃들 기르실고하다면 다른 일반 영양제는 쓰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가는 방향으로 제가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지고 하는들면 아마 꽃이 잘 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어 그리고 하이퍼넥스 탑그 퀄리티 그제가격이2 8천 원그 질소, 5% 인산 그죠? 어, 인산 로 갈슘, 그죠? 그4% 이거 영양제 해가지고 철분, 어, 지하심층주 추출물, 그죠? 전염배합, 자제 요는 이 영양배가, 영양제가 시비가 돼, 어려, 운 조심스럽고 어려운 초보자에게 권한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요기 잘 보셔야 되는 거, 요거 이제 이거, 그죠? 음, 요런 걸 해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요거는, <laughs> 자, 6월 달, 6월 달부터 7월 달에 한 달에 한 무씩 줄때 요걸 해 가지고 소량으로 알지 습니까 1200분의 1이나 그 1600분의 아, 1 정도로 다 가지고 어, 그렇게 주시면 될 거예요. 요거 인자 어, 1.8L예요. 요거는 1.8L에 음, 이반 뚜껑을 아니면 다서 주셔야 될 거예요. 요는 아이들들은 매네대들은 1.8L 요한 뚜껑 해도 되고 요것도 1 8 l 에한 뚜껑을 해야 되는데 요두 개를 섞을 때는, 섞을 때는 유 뚜껑이 아니습니까? 그죠? 반을, 그러니까 반반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음, 요거는, 요거는 1 8 l 에한 뚜껑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음, 요거가 그 하이퍼넥스는 1 8 l 에 이게 반 뚜껑만 하셔야 돼요. 반 뚜껑 조금 못 미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음, 그 다음에, 어, 그, 저번에도 팔았던, 그, 바이오킬, 그죠, 살충, 그, 유인 살충제. 음, 바르오킬 주성분은, 어, 폐메드린, 인체에 무해하며, 공기, 곤충의 호흡기를 마비시킴, 찐득이, 응에, 깎지벌레 해충이 있을 시에, 3, 4일에 한번 공중 살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화분을 뒤집어, 뒤집어가지고, 입 뒷면에도 살포를 해줘요, 바르오킬 요, 노깍지만. 요, 인자, 요 아이들이 일반 우리가 지금 알리져 가지고 있던 요거하고 미시다가 하얀 액체가 나오는 거는, 그런 거는 조금 이래가고 꽃 치면은 꽃이 상해버려요. 꽃이 상하고 일반, 자, 해가지고 그런 건 적기는 잘 됐는데, 그거는 영양, 그, 농약 성분이 검출될까 싶어가지고 다른 걸 사용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고거는 꽃이 빨리 상해버리기 때문에, 어, 살충은 금방 됩니다. 요것도 살충도 똑같이 되는데, 꽃은 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이게, 녹각, 녹각노진 그 그죠? 식물 추출으로 만들어진 식물 관리제, 어, 님 오일 제 친구, 그, 고등어 식물 그 추출, 그, 추출액, 그죠? 미량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 식물 보호하고, 깍지, 찐드기 개미 등 해충을 잡고 하는 그런 건데, 요거는 개당 5,000엔이에요. 어, 바르킬도 5,000엔이고, 녹각기 음, 그, 요것도, 요, 요것도 나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요거는 한개한개해 가지고 어 요거는 구, 그 요것도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될요 식물 관리제. 그다음에 제충국. 어, 국가 식물하고 제충국 추출물 인체에 피해가 없그 피해가 없으나 곤충이나 물고기 신경을 손상시키는 식물 보호 관리제입니다. 요. 어, 요것도 음 우리가 이래 가지고 그 어, 요즘 앞으로 준비 꼭 준비하셔야 될거될 될 거는 뭔가 하더면 지금 인자 그 총체 아마 조금 이번 달 지나면 아마 대단히로 극성을 부릴 겁니다. 어~ 요걸 공중에서 그~ 한 일주 간격을 한 번씩 착착착다 뿌리나면은 이게 어~ 그걸 그~ 그~ 그~, 그 예방도 되고 아니습니까 방멸도 되고 그럽니다. 그라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다른데서 다른, 데서 다른 매장이나 이래가지고 꽃집이나 화원에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반드시 받았을 때 요걸 살충을 해가지고 두 시간 정도 이 박스에 보관한 다음에 합식을 해야 됩니다. 그 이래가지고 따로 들어가지고. 꽃 전체가 완전히 아니습니까? 예, 망가져가지고, 예, 엉망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되돌이면 외부에서 사실 때는, 요런 거를 구비를 하셨다가, 여기에 지금 다 있는 거, 요거를 구비를 하셨다가, 세 가지로 구비를 하셨다가, 한 가지 한 가지 공중에서 해가지고, 어, 쳐주시는 게 하면은, 그게 완전히 박멸을 시켜가지고, 안으로 들려야, 어,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외부에서 따라 들어가지고, 꽃에 전체적으로 번져버리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이제 잘 참가, 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글림팡이라고, 글림팡, 어, 그 곰팡이 유해, 그 유해균 억제제, 그저 식물 추출로 만들어진 보호, 식물 보호 관리제, 개당 5 0 0 0원에 글림팡이라고, 요것도, 이 화분 가에는잎 가에 여름에 우리가 이제 섭하고 이럴 때 이제 그 곰팡이가 피고 하는 거 요거 이 이걸 뿌리 주면은 절대 있습니까? 그게 없습니다. 그 없어집니다. 이제 식물도 윤기도 반다 반다하게바라바닥이 나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적극적으로 제가 써보고 이거 권장해 가지고 이렇게 구독자님 한테 그 이제 알려드리는 거거든 어, 뭐 저희들이 이제 이걸 해가지고 해가지고 뭐 어떤 그거 되겠습니까 요것도 저희들이 참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은 요렇게 이제 이래 파는데 요거 어, 하시는데 대구에 어, 꾸멘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급적이면 아니습니까? 거기에서 구매를 해주세요. 구매를 해주시면, 은그 쿠팡이나 이런 데다 있습니다. 어, 저희들은 여기에 이제 단지 10, 그 돈을 이제 10원이라도 아니습니까? 아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저희들에서 뭐, 구매를 하실 때 우리가 그냥 택배비 없이 아니습니까? 간다는 거. 근데 이게 개당 이 개별적으로 아니습니까? 하는 면 저희들도 택배비는 받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은. 한개한개 여기에 한개 저희들 이리사실때 개별적으로 하면은 택배비를 받습니다. 택배비를 받고.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그 만원 이상 넘어서면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음 그건 택배비가 또안 오고 또 묶음 보이 생활하는 것들은 택배비가 안죠 다른 데서 직접 구매하는 것들은 택배비가 아마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많이 이제 싸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뉴질랜드 그죠? 뉴질랜드 파크 어, 여기에 우리 설명서가 어디 빠져 버리고 없네? 어, 지금 뉴질랜드 파크 그죠? 뉴질랜드 어 뉴질랜드 상아 아닙니까? 그키 키위, 키위 그 키위 바크 그죠? 오리터에어 어체는 어 작은 소립이에요. 뉴질랜드 키위 바크는 다른 소나무 종에 비해 단단하고 안정적인 수비를 가진 어 소나무 껍질그죠 초밀입자 그죠? 이게 안, 안개 빈사해 가지고 훈증하여 여기에 제가 8시간을 안 했으면 찐 거를 알고 있습니다. 병원체에서 제거하고 유해한 미생물, 어, 정식을, 그 정식을 시킨 바크입니다. 화분에서 오랫동안 바크 아니습니까 그, 품밀가 양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요거, 이거는 제가 전에 써보니까 이게 곰팡이가 피고 막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물 흡수력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안에서 우리가 요걸 이제 저기 이었는데, 요거,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요, 원래, 큰 거, 50리터, 요렇게, 이제, 저희들이 수입을 해 오는 거예요 아 요거 수입을 해해 이것도 꾸맨들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판매를 그 하고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되어이면은 이게 큰게 필요하실 때는 꾸맨들에서아니습니까꾸맨들에서 어, 구입해 하시기 바랍니다 꾸맨들에 어, 쿠팡이나 꾸맨들안있십니까그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10, 어, 5리터 10리터씩 안있십니까요렇게 5리터씩 안있십니까요렇게 이제 저희들이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해가지고 오천엔에 나가고 요 여기 우리가 큰거 여러 가지로 하면 4만원에 나갑니다. 4만원에 나가기 때문에 요 요런 거는 다 택배비가 5천그오천 여기 큰 거는 택배비가 만원이 있습니다. 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잘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는 소립이고 그 다음에 중립 그죠? 조금 더큰거큰 거. 어, 큰 거. 하고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죠? 요것도, 어, 오리띠, 오리뜨, 그 오리뜨에 5,000원입니다.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대립. 그냥 여기에 보시면은, 어 많이 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대립은 이렇게 이거 대립도 이래가지고, 어 저희들이 나중에 요거 말고 대룡을, 그, 분망이 조금 더큰게 있습니다. 큰게할 때는 큰거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해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분만 가지고 대대적으로 대대 아니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렇게 이제 할 테니까 어 따라하고 분도 분도 분해도 아니었습니까 어 정말 분해 발버를 원하면은 분해도 길러야 되고 빨리 정식을 하려고 그 꽃볼라 그러는 분망이 하셔야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님 원하시는 데로하습니까 제가 한개한개 한개 설명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어 빠른 시일 내에 있습니까? 제가 빨리 어 꽃을 피워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예쁜 꽃이 핀다고 하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양 양어 부양 그 부양 제작 그 미니 펜터본 그죠? 지름지름요 지름이 10cm입니다. 깊이는 4cm. 음, 유모, 및 중모 사이즈의 식재가 가능하면, 금액, 금액은 저희들이 3,000원 합니다. 여기에 부양해가지고, 노고가 찍혀있습니다. 부양노고가 찍혀있으면, 명품, 명품이 아니겠죠. 노고가, 부양노고가 없으면, 은 명품이 아니거든요. 부양, 부양이 최초로 이래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요,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요렇게 다 따라하기 때문에, 요 식재를 해가지고 조금씩 변형시키가지고 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각학적으로 만들어져 기 때문에, 그죠? 미니는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 부양 제작 펜터본 소형, 그 지름 13, 유 지름 13cm입니다. 우리가 워크라는 제일 소문 작은 자, 그 소형입니다. 어 깊이는 5cm, 중모 및 개아주 사이즈 식재 가능, 금액은 4,000원입니다. 아, 저희들은 이게 왜 이제, 우리는, 어 부양에서 터본을 처음에 제작을 해서 판매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심어가지고 건강한 꽃을아니습니까 소비자 해서 구독자님 께 대해서 니까 보내드리려고 저희들이 분을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게 외국이 돼가지고, 어, 저희들이 이제 이게 분이 좋다 보니까 자기들이 판매를 하려고 지금 만드는데, 어, 정말 아니었습니까? 분은, 어, 명품을 사셔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십니까 제가 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니까 모든 분들은 요걸 가다만 요것만 가져가 똑같이 이제 복제를 한 거예요. 복제를 여기에 보면은 어 여기에 보면은 보양 오케도 여기에 없으면은 어 가품입니다. 음, 가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어 식물도 아니십니까 그죠? 어 특히 여자분들 아니십니까 명품 구찌나 어뭐 모든 아니십니까 그죠? 거기에 아니십니까 하는 거 아니십니까 명품 뭐 뭐가 다르도 다르죠 그죠? 어 그다음에 음, 부양, 그, 제작한 팽톱은 중형, 그죠? 중형에서, 중형은 깊이는, 아, 지름은 15cm입니다. 깊이는 10, 어, 그 6cm. 개아주, 품종 사이즈 쉽게 가는, 그죠? 어, 개아주, 품종 사이즈, 이것도 이제 큰, 그, 드리 그 안에나, 그죠? 나비아타 이런 것도 쉽게 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부양 오키드 월드라는 아니습니까? 그죠? 이게 딱 이런 고가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금액은, 그, 중형은, 음, 6천 원입니다. 음. 그다음에 어~ 양양 그~ 제작 팽터본 대형 그죠 음~ 지름이 여기에서 지름이 19cm 깊이는 6cm 개화주 중품 대품 사이즈에 시켜 가능하며 금액은 만 3000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구멍도 물 배수가 잘 되게 공기 고 공기가 빵빵 올라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그 제작을 다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부양재장팽터은 특대형, 그죠? 지름이 26cm, 깊이는, 이 깊이, 어, 지, 깊이가 5cm에, 개아주 어, 대품 사이즈, 그죠? 어, 금액은 3만원입니다. 3만원이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엄청나게 큽니다. 요게, 어, 요즘 이게 부양 대품이 완전히 인기가 있어요.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갔는데, 어, 여기, 여기도 이랬 저는 대품에 이제 심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 저쪽에도 뒤에도 한번 봐보세요. 대품. 대품에서 심어지면, 저, 이게 또 대품이에요. 그죠? 대품에서 심어지면 나중에 저기 가서 보면 또 대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그거 이제 요거는 부양 대품, 대품은 가격이 3만 원입니다. 요거는 지름이 26cm, 깊이는 5cm입니다. 부양 제작, 그, 그 깊은 톱은 소형. 어지름은 어, 9cm 깊이는 9cm 그죠 유모 중모 사이즈 금액은 9,000원입니다 요거 그죠 여기 가들레 일반 가들레 신기 아니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유모에서 여기에 딱이게 벗어나 가지고 여기에서 딱 하는 것 보면 최고로 좋아 요 유모 사셔 가지고. 어, 1년 키우시다가 여기에 옮겨가시면 됩니다. 그 단계별로 하셨습니까? 거의 딱딱해져 해가 가자. 이게 카틀레가 안 무너지는 거거든. 요그 다음에, 부양제작 깊은 텀은 중형, 13, 어, 지름은, 요 지름은 13cm, 깊이는 11cm. 11cm, 중모, 개화주 사이즈, 금액은 15,000원입니다. 어, 요것도 구멍 크게 넓어져가지고여기도 보면은, 음, 부양, 부양 오키드 월드라고 해가지고 탁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 지금 따라 하시는 분들이 이게 했는데, 고 그, 부양, 오케드 월드가 없으면은, 작합니다. 음, 부양 제작, 어, 깊은 토분 대형, 그죠. 지름 19cm, 깊이 12.5cm. 요거는, 어, 요는, 자, 이렇게, 이게, 이 요기에서, 이게, 낮은 토분에서, 이게 조금 더 깊은 터분으로 원하실 때 이렇게 심으시라고 이제 이래가지고 한 거요. 음, 요거는 개 아주 중대중품 해가지고 요것도 나중에 밑에다가 조금만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그. 다른 이물질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조금 분을 올려가지고 심으면 하든가 낮췄든가 했습니까 그죠? 어, 분을 나중에 여기에 보시면은 음, 요한요식재을요 요요 바깥에 대들이 요거보다 일 cm 정도 낮, 낮 낮게 했으면 심으시는 게저거요대들리에딱 맞추고 심은 게는 조금 많은 거 같더라고. 조금만 더일 cm만 낮으면 딱 맞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심 식재를 하세요. 그리고 보양 제작 깊은 터본, 그죠? 어, 키큰 난초나, 개아주, 대품 사이즈, 그죠? 가격은 2만, 특대형입니다. 이게, 어, 깊이, 그, 지름은 19cm인데, 깊이가 이제 15cm로, 이제 조금, 이제, 차이가 나가지고, 어, 요거는 금액은 2만 0천 원입니다. 2만 0천 원인데, 이게 깊이가 이해해가지고, 일반, 관엽시장에서 요게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 관엽시장에서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고 일한다고 관엽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어, 이 토분을 가격을 이렇게 대폭 할인을 했을 때는 할인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어, 이게 어, 저희들이 토분을 판매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심어서 예쁜 꽃들을 잘 길려가지고, 어, 하려고, 제, 이제, 심어가지고, 기르려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분이 다른 데서는 분이또 넘치고 이래가지고, 화분이 넘치고 분갈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하시다 해가지고 판매를 좀 해주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거의 노맞은 이유는 없이 아니습니까? 그죠? 다음에 깨지는 걸 방지를 해가지고, 깨지면은 아니습니까? 그죠? 다시, 이제, 곡을 해가지고, 그, 음,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아니습니까? 마진 없이, 음, 그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이래가지고, 8,000원씩, 6,000원씩 이렇게 받다가 다시 이 3,000원씩 가격을 더 내렸었습니다. 이게 왜그하나 우리가 저희들은 이걸 이때까지 판매를 하고 이래가지고 하게 되면, 가다비를, 그, 우리 가다 형태비를 다, 이렇 본전을 찾았기 때문에, 형태비를 저희들이 아니습니까? 다시 아니습니까? 그걸 붙여서 판매를 할 수, 하면은, 저희들이 조금 뭐 불합리할 것 같아 가지고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분을 참고로 토분을 구매하시는 분은 어뭐만 원을 구매를 하시든 백만 원을 하시든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토분만큼은 어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그렇게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 어, 유질랜드 수태, 어, 유질랜드보급용입니다 A2 입니다150 어, g 이니 가지고 어, 금액은 어, 요거 어, 길이는 한 30cm 되고 높이는 한 10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 가로 세로 10cm, 아, 가, 10cm, 30cm, 10cm, 10cm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요거 우리 모양의 소자야 있습니까? 제가 심어 보니까 한5개 정도 심을 수 있는 양이에요. 양이기 때문에, 요거는 금액은 만천원입니다. 요거, 그죠? 뉴질랜드. 어, 뉴질랜드 수태 보금용 A2 500g, 그죠? 이 요거는 삼만오천원. 요거는 한, 어, 제가 봤을 때한 서른개? 30개? 서른개는 아니고, 다섯개? 아, 서른개가 아니고, 어, 스물, 한 서른개 가까이. 아마 서른개는 뭐, 확실히는 제가 심어보진 않았는데, 제법 많이 심을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좀 단단하고 이래가지고. 음, 요거는 뉴질랜드 수태보급금용 a 2a입니다 2a 이게 우리가 쓰는 4a하고는 조금 길이 다른 거예요 조금 길이가 조금 잘릅니다 어, 그것도 이래가 안 상태가 좋은 아이들은 포에 못지않은 아이들도 들어가 있더라 제가 풀어보니까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가 있더라고 음, 요거 꼭 인자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수태상금급용 어, 그죠 2.5kg 어, 금액 그 15만원 여기 봐보세요 음여기 포예 입니다 포예 인데 요것도 어 제가 다른데 이런 방송에 는 있는데 심포리나 이런 데는 판매를 안합니다 저희 구독자들한테 제가 어렵게 어렵게 구해온거 구독자님이 몽 구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래가지고 이게 어 이걸 이제 잠시 어, 아마 요것도 음 어, 제가 어 올해 요번에 마지막 12월에 마지막 아마 판매 방송을 할까 약한한 한 50개만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어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재고가 이제, 이제 우리가 농장에서 농장에 쓰려고 이제 했는데 올해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제가 이래 가지고 막 이게 다른 데 힘들게 이제 쫓아다니는 결과물을 조금 이제 올해서 이제 올해 이제 저희들이 음 어제그 재고, 재고가 약한 오십 재고가 아니고 아니었으면 수량이 썰에 쓰고 나서 한 오십 개 남았어 어 저번에 팔고 나서 지금 한 스무 개 정도 스무 개 정도 남았을 거예요 스무 개 정도 남은 거 요걸 하고 판매하고 어 다음에 이 이후에 어디, 언제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어 여기에 판매가 될지를 모릅니다 이게 수입이 요즘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지금 한 20개 정도 아마 한정, 한정일 거예요, 요거. 어, 그러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봄에 대대적으로 이제 분갈이를 할 테니까, 그때 아니습니까? 꼭, 해가지고, 어, 분갈이 하실 때 아니습니까? 없는 스텝는뭐 달라 하시는 뭐, 저도 입장이 참난처합니다 이거 뭐, 제가 어렵게 해가지고, 저희 농장에 쓰려고 했는데, 구독자님 하도 수태를 몽고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요걸 했는데 2.5kg입니다. 유질리언데 포에이 그죠? 포에이 요거 꼭아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이번 기회에 꼭 저번에도 이제 판매 방송을 했는데 저번에 한 30개 나갔었어요. 지금은 30개 나고 가 지금 한 20개 정도 아마 제, 어 남아 있는 재고가 아니고 우리가 저희들이 다 쓰는 건데 어 저희들이 내년에 쓸 양을 아니습니까한 100개 정도 남겨주고 이래가지고 요거는 지금 어. 어,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계속, 인자 물량은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독자님한테 더 좋은 질 좋은 수태를, 저희들이 보급을 하겠습니다. 어, 올해, 어, 이번에 당초에, 어, 연말에 아니습니까? 저 판매방송, 꽃은 판매방송 은안 하려고 했는데, 어, 구독자 두 분이 꼭 이래가 올려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어, 구독자님이 올려달라 하시는 분이 딱두 점만 들고 나왔습니다. 두 점만 들고 나왔이점 아니습니까? 그죠. 우리 꽃을 판매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이제 이래가지고 간절히 원해 사 있습니까 뭐 그분이 꼭 사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뭐 다른 분들이 또 어, 다른 분이 사셔도 할려어이그 이후에 내년에 인자 내년에 아습니까또 꽃들 화려하게 좋게 나오는 건대대적이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판매 방송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꽃워크레는이차 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어 노빌리오도 많이 뜯고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뭐 조금 뭐 이게 어 지금 조금 음. 음, 저희들이 어, 그 숫자를 올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숫자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워크나이너 1번 셀룰리아스톰덤드다고 그, 신권 테나리아 했는데 여기에 꽃 한번 봐보세요. 정말 꽃도 화려하고 예쁜 꽃이 나왔습니다. 요게 1번은 60만 원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꽃이 두 종이가 들어가 는오고 이쪽에도 지금 꽃이 지금 나오고 그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기하고 전진식인데 어 일반 시중에 세발버스이 정도 잘라가지고 이 정도는 그러면 거의 한2 0만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백하고 그런 그러면 거의 지금 요거 제가 봤을 때는. 한 80, 8 90 정도 아니습니까? 여기 에 가는 건 내년에 아니습니까? 큰 대주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 뭐, 이제 요거 꽃 보고 나서 대, 뭐, 대짜 화분을 옮기시면 아니습니까? 정말 큰 대주가 되는 그런 아니습니까? 부양처럼 아니습니까? 저는 대주로 갈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 너무 이제 꽃도 화려하고 좋기 때문에 이신군 대나리를 닮아가지고, 음, 색깔은 스톱필드 색깔인데 몸통은 신군 대나리를 닮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좋은 거다니습니까요거는 제가 이제 태풍먼을 기르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연말 어, 올해 마지막 아닙니까 특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놨어요. 어, 그라고 이거 또 이분도 아습니까 ST 남바 아습니까 그죠? 음. ST 남바 236분이에요. 236분. 어, 이번, 요거 요것도, 아반도나하고 티포바론, 우리가 저쪽에 큰 목구야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래가지고 했던 그런 것인데, 요것도 전진이 세계예요세계의 세계인데, 어 하나는 올해 저 요거 꽃을 하나로 마무리 짓고 앉습니까? 그죠? 내년에 여기에 요것도 뒤에 하나 놓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밸브는 밸브 발브 수는 하나씩 해드리 앞에 저것도 내가 일그일번도 밸브 수는 세어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밸브. 발브. 열세 밸브야 전진 세계입니다. 전진 세계이기 때문에 꽃은 저쪽에 요게 보면 아반도 그발언을 닮아 가지고 이게 뭐 거의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물방울을 닮아 놓았습니다 오해할 정도로 이런 거는 꽃들 분명히 소장 가치가 있어 가지고 이번 연말이라 가지고 제가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요 정도 됐을 때는 한 35만원 갔었는데 한 10만원 10만 원 정도 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번 다시 한번 발버리 세어 드리겠습니다 1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어, 11, 12, 10, 14, 15, 16 발보여서 전진시 발보입니다. 음 정말 이게 명품 꽃입니다. 이게 여기에, 여기에 배달이 둥글고 있습니까? 그죠? 꽃이 정행하는 딱 핀답니까? 제가 이렇게 언제 나오게 판매방송에 나서 이 꽃, 이런 꽃들을 극찬을 잘안 하는데 이두 품종은 아습니까 제가 극찬을 꼭 해, 하고 갑니다. 음. 어, 올해, 어, 한해 동안 저희 부양란을, 어, 참 사랑해 주시고, 또, 어, 아낌없이 성원해 주셔서, 어, 감사드리고, 또, 지금, 뭐, 코로나가 다시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게 극성을 부렸는데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그죠? 22년, 그죠? 22년, 뭐,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내, 보내야죠. 그죠? 어, 잡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걸 뭐 내가 가뭐 잡을 수 없는 거고 뭐 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또 다시 새로 오는 오는 해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 새로 다가오는 해, 해는 뭐 정말 그 행운 가득 하시고 건강한 새 맞이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올 한해 동안 정말 이래가 부양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내년엔 더욱더 빛나는 방송, 그죠? 빛나는 부양이 되도록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 오늘도 어 좋은 날 되시고 어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